대리 꿀팁은 카카오만 사용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카카오와 로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로지만 사용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생초보, 초보 기사님들이나 중수 기사님들이나 고수 기사님들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일반 고객님들 역시 모든 분들이 유용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더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월 대리 꿀팁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구독하시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대리운전 경험과 2015년부터 오늘까지 저의 8년을 바로 그냥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배 많이 부르실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도 더 좋은 정보 업로드 할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밤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피크날이죠?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들, 대리기사님들, 오늘 행운이 팍팍 넘치셔서 꿀콜 많이 타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우리 일반 고객님들, 행복한 밤 되세요. 저도 오늘 대리꿀팁 영상 두 개, 45분 정도쯤 되는 분량, 9시간 동안 편집 작업했습니다. 뭐, 머리가 멍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저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숙제부터 하려고 우리 회사 법인콜 서초동에서 잠원동 2만 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1.2km 거리입니다.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잠원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신사역에서 로지 숙제 하려고 4만 원짜리 이상 콜을 좀 보는데요. 영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회사 법인콜로 논현동에서 화곡동 3만 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569m입니다. 도착지가 변경돼서 여의도에서 완료했습니다. 법인콜은 자사콜이든지 타회사 법인콜이든지 고객님을 만난 후에 도착지가 변경됐던가 경유를 한다든가 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했다가는 배차 제한 당합니다. 배차 제한 당하면 상황에 따라서 14개 법인연합회사 모두 배차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법인콜을 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법인회사를 퇴사해야지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퇴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기사님, 일반 콜만 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콜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운행을 해야 배차 제한을 안 당합니다. 만약에 고객님의 클레임이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기사님의 정보 창에 영원히 배차 정지 기록을 남겨놔서 일반 회사에 등록하셔서 일반 기사님으로 일을 하실 때 만약 법인콜을 잡으셔도 기사님 정보 창에 181 배차 제한으로
저희 회사 콜 수행 불가능하십니다. 배차 제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180일 배차 제한을 하고, 그리고 기사 정보 내부에 따로 영구 배차 제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놔서 영구 배차 제한 기록 남겨 놓으면 영원히 법인콜 못 타실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완료하고 프로그램 켜자마자 우리 회사 법인콜 여의도에서 김포 운양동 4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김포 운양동 모단마을 한강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에서 23시 40분쯤 완료를 했기 때문에 81-1번 타고 장기역 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빵빵시의 구례역 구례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장기역 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강남역 가는 이음투 심야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법인로지로 1번 콜 운양동에서 안양평촌역 3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운양동 이쪽에서 완료하셨으면 버스가 끊긴 시간에는 1.7km 나오셔서 운양동 한강 프로지오 아파트 이쪽 사거리까지는 나오셔야지요. 도착지 부근에 계셔야 서울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시면은 서울택트리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미 장기역 장기동 신한프라자에서 4명 다 타셨으면 못 탈 수도 있지만 또 4명 보다 적게 타셨으면 택틀로 타실 수 있습니다. 강남역 가는 이음투 심야버스 타실 수도 있습니다. 운양역 운양동 먹자 이쪽에서도 역시 이쪽에 서 계시면 서울택트를 탈 수 있습니다. 평촌역 근처 안양 관양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이마트 평촌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타시면 교보관의 셔틀 타실 수 있고요. 이쪽에서 타시면 인계동 수원시청 가는 셔틀 탈 수 있습니다. 관양동 1608-3번지 평촌에서는 평촌역, 범계역, 인덕원역
학원과 사거리 이쪽에서 콜이 나옵니다. 평촌동 귀인 119 안전센터 고객님들께서 이쪽에 계시다고 이렇게 가끔 얘기하십니다. 빨간색 부분이 귀인동입니다. 귀인동에 포함됐는데 안양 귀인동 우체국 주소는 평촌동 923-1번지 귀인 119 안전센터 평촌동 923번지 산본동 광정동 이렇게 명칭이 겹치는 것과 같이 평촌동, 귀인동 이렇게 명칭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콜과 일반콜 평촌역 근처에서 잘 나옵니다. 안양에서는 범계역, 인덕원역, 학원과 사거리보다는 평촌역이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안양은 강남에서 법인콜 25,000원, 일반콜 2만원부터 시작하지요. 피크타임 때는 당연히 5,000원 더 오르고요. 10,000원도 오를 수 있고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뭐더 오를 수 있고요. 근데 안양에 들어오면 다른 데로 갈수 있는 콜들이 3만원짜리 이상 콜이 별로 없습니다. 25,000원짜리 콜들이 좀 많이 보이지요. 3만원 이상 콜은 예를 들어서 분당에 비교한다면 훨씬 적어요. 강남 25,000원짜리 만약 떴다. 오, 웬일이야?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이러면서 감사하게 잡아야지요. 안양 쪽은 3만원 이상 콜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계동 수원시청에서 오는 셔틀은 신기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학원가 사거리 지나서 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교보 가실 거면 여기에 서 계시면 됩니다. 인계동 수원시청 가실 거면 여기에 서 계시면 됩니다. 시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평촌역 지나서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인덕원역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콜, 논현동에서 화곡동 3만원 잡은 거, 도착지 변경, 여의도에서 완료해서요, 2만원 적용됐습니다. 택틀로 신논현역 교보로 가고 있습니다. 아, 막 눈이 찔립니다. 아, 가서 자야 되겠어요. 평촌역 근처, 안양 관양동, 아까 완료하고, 한 1분 후쯤, 인덕원에서 구리 교문동 35,000원 자동 들어왔는데요. 아이고, 졸려가지고 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안 잡았습니다. 택틀로 신논현역 교보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서 자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로지 4건 11만 원 매출입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남은 시간 돈 많이 버십시오. 우리 일반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잠깐만요! 대리꿀팁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우리 대리기사님들이나 우리 일반 고객님들 구독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아직 좋아요 엄지척 안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바로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